네, 몸이 아주 간사합니다. 이제 벌써 추워지고 긴팔을 입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은요, 건축 판재 특집입니다. 건축 판재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가장 좋지요. 저는요, 우리나라 건축물에 석재가 붙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항상. 그래서 건축자재 특집을 종종 자주 하지요, 그죠? 근데 우선 회원님들이 집 지으실 때 건축 판재로 지으면 굉장히 비싼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코플렉스에 조금 더 주는 격이에요. 건축 판재를 돌로 지으면 굉장히 비싼 줄 아세요. 근데 상가나 이런 거는 다 돌로 짓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건 모두 돌로 설계를 합니다. 근데 전원주택이나 조립식 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돌로 잘 설계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잘 모르긴 한데, 저는 건축물에 돌을 많이 붙였으면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금액이 아주 비싸서요? 이 얘기가 가장 많던데, 사실 어찌 보면 1미터 1미터당요, 시멘트 사이딩은 이제 거의 단종됐지요. 세라믹 사이딩보다도 쌉니다. 어떻게 보면 싼 거는 10만원 내외고요. 1미터 1미터당 시공비까지 다 해서, 시공 안카, 볼트, 실리콘, 시공비까지 다 해서 자재까지요. 싼 거는 10만원 전후, 비싼 거는 한 13-14만원 정도 하니까 사실 별로 안 비싼데 되게 비싼 줄 아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하시는 회원님들, 그죠?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3-4만원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더 좋은 소식을 같이 드립니다. 저희가 건축 판재를 얇은 걸 쪼개왔어요. 샌드위치 판넬이나 조립식 주택에, 아니면 시멘트 벽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거. 목조 주택엔 안 됩니다. 물론 이 돌을 붙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근데 역사가 증명한 거잖아요. 돌에, 건축물에 돌을 붙이면 질리지 않고 아주 오래 갑니다. 100년이 가도 질리지 않는 게 돌 건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자재의 풍수입니다. 회원님들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건물에 이렇게 돌을 붙이고 한다는 거는 사실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는 불가능합니다. 이 돌을 붙이려면 굉장히 비싸져요. 우리나라는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했던 뭐 저희 같은 업자가 많으니까 그러겠지요. 자재가 우선 굉장히 쌉니다. 시공 기술이 발달해서 기술, 시공비도 싸지만 자재가 이렇게 싸게 막 구할 수가 있지 않아요. 스틸 파벽, 저희 스톤 파벽도요, 회매다에 1미터 1미터당 2만 5, 6천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셀프로 붙이면 3-4만원 안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벽을. 제가 자꾸 막 열변을 토하면서 천연자재 돌을 붙이세요, 그렇게 계획하세요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자재가 싸기도 하고요. 물론 저는 천연자재 하는 입장이니까 돌이 좋아요 하는 거예요. 스타코플렉스나 무슨 뭐 세라믹 사이딩이나 시멘트 사이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지요. 근데 저는 천상 돌을 천연자재를 하니까 이걸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좋지 않습니까? 돌을 붙이는 게. 근데 오늘 너무 좋은 게, 오늘 건축물을 쭉 나열해 드립니다. 뒤에 한 4개 저희가 지금 공사 올리고 있는 시공 현장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저번 주에 비 올 때 한 바퀴 돌았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회원님. 그리고 창피하지만 오늘 저 자작곡 하나 또 넣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서리꽃이에요.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는 어떤 눈꽃의 마음, 서리꽃의 마음을 담은 꽃입니다. 나뭇가지랑 서리꽃의 관계예요. 서리꽃이라는 건데 애틋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실 분은 패스, 뒤에 넣으니까 패스하시고요. 자, 제가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 오늘은 너무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쪽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드디어 여기 포천석 계열이 왔습니다. 이렇게 가차에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자, 요거는요, 포천석 계열을, 이건 천연 돌입니다.
옛날에는 인조돌로 했는데 이제 천연돌 붙이시면 돼요. 천연돌인데 옆에 보면 이렇게 깎았어요. 별로 안 무겁습니다. 좀 무겁긴 하죠, 돌이라는 게. 근데 여기를 11리티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벽에 이렇게 벽에 붙일 수 있게, 벽에 이렇게 붙일 수 있게.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 벽이나 태양열 받는 것도 많이, 예, 컵을 많이 해요. 샌드위치 판넬이나 조립식 주택에 아니면 시멘트 골조에는 충분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이고, 회원님, 저희가 가장 기다렸던, 자, 요거는요, TM 다크 그린입니다. TM 그린 펄이라고도 하고, TM 다크 그린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요 두 가지가 이제 벽에 붙일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해왔어요. 지금 벽에 붙이고 색상 한 번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요, 이걸 습식 시공이라고 합니다. 앙카 시공을 건식 시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회원님들이 못 따라해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설비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벽에 그냥 붙이는 거 있잖아요. 본드나 X18 프리미엄 이런 걸로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습식 시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해도 돼요.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거 세 장을 쫙 붙여놓고 얼마나 이쁜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시공하는 영상은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약식으로 색상 설명을 해야 돼서 여기다가 그냥 가상 시공을 저희가 네, 세 장만 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원님 이렇게 안 보시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에다가는 다용도 본드로 했고요. 위 아래는 실리콘으로 했어요. 할 때는 제가 자주 종종 이렇게 등장시키는 마샤입니다. 이거는 볼트에 너트예요. 너트 같은 거 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똑같이 포천석도 붙여주고요. 이거 붙이는 건 여러 검증이 됐으니까요. 이 정도. 선생님 이 정도. 이 정도 하시고 여기에 올리시면 됩니다. 벌써 벽이 자 이렇게 벌써 벽이 살지요. 돌 느낌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너트 한 5mm 정도 너트 하나 준비하셨다가 공구시고요. 네, 처음에 한 장을 댔더니 너무 미워서 색상을 이쪽이랑 높이를 맞춰서 바디를 댔어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예쁘거든요. 위에까지 했고요. 요건 이제 인조로 예전에 만들었던 그 인조로 만들고 지금도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천연 돌을 붙이는 게 더 훨씬 아름답습니다. 천연 돌을 따라올 수는 없지요. 모든 자재들은 그렇게 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요 밑에는 저희 TM 다크 그린 펄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그린 펄을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요 위에는 포천석 계열. 이 포천석 계열이랑 요거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어울려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상 시공을 해봤고 밑에 톤은요 너무 땡겨졌습니다. 가차히 보여드릴까 이렇게 이쁘게. 요게 다크 그린 예쁘지 않습니까? 그린 펄하고 포천석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는 요 밑에 부분을 요걸로 들어가는 게 있고 요건 아직 못 만들어 왔어요. 우리 대리석 테이블로 유명한 거 있지요. 요 테이블. 요 테이블이 요 색상 요게 이게 TM 화이트입니다. TM 화이트가 그대로 요 곳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두 패턴이 나옵니다. 위에는 그냥 포천석 쓰세요. 가격 대비 퍼펙트 합니다. 밑에 부분만 요 TM 화이트로 하실 분, 심플하신 분들은 TM 화이트로 하시고 약간 무게감을 주고 싶은 분들은 TM 요 다크 그린으로 하시고 그러면은 이 돌을 농막이나 예를 들어서 조립식 주택이나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 이런 곳도 이제 돌을 붙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습식 시공으로 해놓으면 예쁩니다. 나머지 다 시공을 해놓고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이제 돌을 붙이는 시대가 온거 아닙니까? 우리 다 노력을 해서 이쁜 집을 짓고 이야기가 있고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가꾸고 그러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 영상을 계속 이어서 넣어드릴게요. 상가는 다 대부분의 상가는 다 석재 시공을 합니다. 그건 앙카 시공이라고 해요. 이런 거랑 방식은 좀 틀려요. 그건 누차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장이고요. 여기는 저희의 TM 하이트랑 신포천석이 들어간 현장입니다. 위에 부분하고 위에 사각 부분하고 밑에 부분을 포인트로 활용을 했어요. 이건 TM 하이트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신포천석입니다. 심플한 느낌과 어떤 상가의 느낌을 조화있게 준 현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금액 대비 가성비가 좋아서 더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 밑에 돌은 아주 많습니다. 비싼 돌이. 어찌 보면 해배당 1m당 10만원 넘는 돌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35,000원 근저리의 돌들을 추천을 하지요. 요 밑돌이 너무 비싸면 또 부담이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예쁜 건물이 됩니다. TM 하이트랑 포천석이 어우러진 첫 번째 현장이에요. 이 정도면은 돌 대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요, 저희, 이쁘지요, 건물이. 요거는 TM 그린 펄로 시공을 한 현장입니다. 오른쪽에는 현무암인데요. 현무암 쪽은 저희가 안 하고, 요 TM 그린펄을 넣은 시공 현장입니다. 요 영상의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희 TM 그린펄이랑, 청고벽돌이랑 그렇게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나름대로. 요거는요, 가차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색상입니다. 아주 가차이 찍으면은. 이게 의외로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조금 업자마다 아니면 시공하시는 분마다 색상에 약간 호불호가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무거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TM 하이트 같이 아주 심플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오늘은 현장 답사 날입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납품하는 현장들을 쭉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잡았습니다. 이 현장은요, 돌 얘기는 안 하면 아주 1m당 10만원짜리 하고요, 1m당 35,000원짜리를 비교하는 딱 현장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땡기면서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 밀고 가는 게 TM 화이트하고 TM 다크그린하고 이게 바디 1층이고 그 위에는 신포천석이나 진주화를 넣잖아요. 문경석이나 신포천석이나 진주화를 넣습니다. 그 현장 위주로 지금 납품되고 있는 현장들을 몇 가운데 돌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 현장은요, 티에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금액이 진짜 3배입니다. 3배 가까이 나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TM 다크그린이 이쁘다는 게 아니고 금액 대비 이 정도 가성비가 좋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돌들이 7, 8만원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1m 기준에서 35,000원 전후까지 가격이 내려왔어요. 요거를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땡기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요거는요, 이름 얘기하면 그렇지만 1m당 11만원짜리입니다.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에요. 자, 땡겨 드립니다. 한번 땡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땡겨 드릴게요. 요 색상입니다. 요런 돌이에요. 요거는 이제 물론 뭐 부자들하고 돈 많으면 요런 돌 쓰면 이쁘지요. 금액 같이 합니다. 예쁩니다. 근데 이게 1m당 10만원짜리고요. 요게 이제 여유 있으시면은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저희 TM 화이트 저희가 주력으로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코너가 두 개가 딱 보이는 쪽입니다. 오른쪽은 길에 보여서 좀 비싼 돌을 쓴 거고요. 뒤쪽에는 저희가 저렴하게 넣어드린 돌을 또 쓴 거고 이래요. 이제 제가 가차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오른쪽에 볼가 블루라는 돌입니다. 이쪽 벽에 시공을 했고요. 이건 마르면 예쁩니다. 돌은 진짜 예쁜 돌이에요. 근데 금액을 비교하라는 뜻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드리는 겁니다. 요 왼쪽 거는 저희가 아는 TM 다크 그린이에요. 다크 그린 펄이 들어있어서 예쁘지요. 그렇게 해서 요게 볼가블루라는 10에서 11만원 정도 합니다. 1미터 기준하면 요게 1미터 기준하면은 3만 5천원 정도 합니다. 요거를 보시고 이제 조금 보이시지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보고 볼가블루 이런 거 쓰셔도 괜찮고, 가격 대비 가성비를 내고 싶을 때는 요 다크 돌을 쓰셔도 아주 만족하실 수 있어요. 이쁘지요, 전체적으로 봐도. 근데 이제 보통 요 돌이 조금 더 비싸니까 여기요, 요 부분, 여기 1층까지는 요 1층까지는 요걸 쓰고 이 위에는 보통 포천석이나 문경석이나 쓰지요. 요즘은 신포천석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도 디자인이 안 떨어지고 유행이 안 타는 돌입니다. 포천석이라는 건. 요 돌도 그렇고요. 자, 이제 이해가 많이 가셨습니까? 그리고 요 돌이랑 쌍둥이 돌이 이제 TM 화이트예요. 그거는 제가 영상에 계속 넣어 드릴게요. 무난한 거는 TM 화이트고요. 요 TM 다크 그린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자, 비 맞은 상태로 이렇게 가차히 찍어 드립니다. 예쁘지요, 금액 대비.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가 지으시는 분들은 여기는 이제 요도를 쓰고 위에는 포천석을 쓰면 돼. 여기는요 아주 고급 병원입니다. 치과 병원부터 시작해 병원을 기획한 상가라서 조금 고급 돌을 썼어요. 그리고 조금 그 건축비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런 돌을 쓴 겁니다. 자, 볼가블루하고 저희 TM 다크 그린을 설명드렸습니다. 아, 여기가 또요 TM 화이트하고 포천석의 대표적인 또 건물입니다. 보면은 1층까지 TM 화이트라는 요 돌을 썼고요. 좀 가차해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상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도 이제 요 붐이 불고 있지만 상가는 대부분 패턴이 이렇습니다. 요 1층까지는 이렇게 TM 화이트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로는 이렇게 포천석 계열을 썼습니다. 아, 포천석 계열은요 지금 수십 년이 해도 질리지 않는 돌로 이제 표명이 됐지요. 워낙 많이 쓰고 또 건물이 아름답고 오래 봐도 안 질립니다. 그리고 저렇게 중간에 포인트로 이렇게 하나씩 넣는 것도 요즘 추세입니다. 요거는 투톤으로 TM 화이트랑요 그 다음에 포천석 계열이랑만으로 하고 중간에 포인트만 넣은 거고 요렇게 예쁩니다. 건물이 조금 더 봐드릴까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트렌드인데요. 아마 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요렇게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밑에는 보통 고흥석이나 마천석으로 잡는데 이게 금액이 3분의 2 금액도 안 돼요. 한 30% 정도 쌉니다. 마천석에 비하면 절반 금액도 안 돼요. 요 밑에 돌들은. 그리고 탄브라운이나 이런 거보다도 훨씬 고급스럽고 이색이 없습니다. 가격이 싸고. 제가 종종 왜 자꾸 추천을 드리냐면 금액 대비 너무 좋아서 그래요. 금액 대비 너무 좋은 돌입니다. 이거 세트로 해서 시공비까지 회배당 10만원 전후밖에 안 될 테니까 금액이 굉장히 좋은 거지요.
이렇게 건물 소개를 또 했습니다. 아, 좀 가차히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TM 저희 화이트라는 돌이고요. 안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아유 예뻐. 위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씁니다. 포천석 계열도 쓰고 문경석 계열도 쓰고, 문경석 계열은 좀 붉다는 뜻이에요. 포천석 계열은 좀 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건물 인사를 드릴게요.
내 마음에 한번 비는